저 무염식 다이어트 할 거예요. 무염식 다이어트 한다고? 앞으로 버섯 이렇게 볶아먹고 그럴 거야. 죽고 싶으세요? 뭐? 다이어트에 무염은 좋댔어. 그래, 무염은 좀 무리다. 저염할게. 저염도 안 돼. 자, 짜게 먹지 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말이죠. 짜게 먹지 마라. 짠 것은 백해 무익하다. 나트륨 저리 가라. 소금은 악이다. 그리고 심지어 다이어트 할 때도 저염 다이어트가 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저염 식단은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하게 빼려고. 니도 맨날 건강하게 살 빼려고 해. 이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저염 다이어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우면 우리 몸에서 대체 어떤 작용을 하길래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인가? 일단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적게 만들라는 건 뭐죠? 보통 나트륨이죠. 뭐 우리나라 사람은 나트륨 함량이 세계에 막 몇 배다. 이런 뉴스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체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고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요. 그럼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아져요. 그럼 이 혈압이 높아짐으로써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건강에 안 좋죠. 이놈 새끼 건강에 매우 나쁜 놈이구만. 왜 빛과 소금이래? 거기다가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붓기가 많이 생긴다는 말도 있죠. 그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우리가 짠 걸 먹으면 어떤 게 땡기죠? 물. 물이 땡겨.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물 때문이에요. 이 나트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물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나트륨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물은 이만큼만 저장을 해야 돼. 이런 걸 조절을 해주네. 일단 그건 저염을 하지 말라는 거에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나트륨의 양이 물의 양을 조절하는 키포인트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짜게 먹으면 우리 몸에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을 더 많이 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수분이 혈액에 몰리게 되고 혈액의 양이 늘어지겠죠. 혈관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수분이 꼭 혈액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나 이런 데로 공급이 되겠죠. 물이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면 보통 어떻게 되죠? 붓기가 늘어나요.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트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수분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붓기가 생긴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양이 적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좀 덜 필요하겠네. 덜 필요하죠. 근데 덜 필요하면 우리가 안 먹겠죠. 근데 안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진다면 이만큼의 양은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양이 되겠죠. 내보내나? 내보내죠. 그리고 무조건 이걸 유지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 몸이 정말로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물의 양이었다면 여기서 줄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물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필요 없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버려. 버려요. 근데 목은 마르죠. 왜냐? 물이 원래부터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또 마셔. 마셨는데 필요 없어. 버리고. 무언짓거려. 아무런 보충작용이 생겨나지 않는데 우리 몸은 더 갈증이 생기는 거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렇다고 물을 먹었는데 흡수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나트륨 함량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트륨을 안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어트 시에 저염 다이어트가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 더 많은 수분 손실이 일어나요. 운동하니까? 운동도 하고 먹는 양이 평소보다 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분이 또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도 수분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줄어들고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저염 다이어트까지 한다면 나트륨 함량이 적어지고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이 수분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그냥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건 뭐 어느 정도 그냥 불가피하다. 내가 다이어트하는데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넘어서 탈소 증상이 일어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염을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붓기가 생겨요. 이건 또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물이 많이 땡겨서 그게 피부에 흡수돼서 붓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물을 줄였으면 붓기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붓기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참 희한하죠. 안 좋아서 줄이면 오히려 줄인다고 난리고 뭔가 적다고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네. 아까는 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붓는다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현상이에요. 나트륨 함량이 적어지고 물의 양이 적어졌어요. 혈관 속의 혈액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별로 없는 진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혈액이 이동하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물론 막 이게 뭐 진짜 엄청나게 느려진다 뭐 이런 게까지는 아니어도 물이 적정할 때보단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렇게 되면 순환이 느려지게 돼요. 순환이 느려지고 피가 별로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붓게 돼 있어요. 이게 쩍쩍쩍쩍 빠져나가야 되는데 얘가 느릿느릿하니까 거기서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서 붓기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세 번째 이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질문을 하셨던 나트륨이 물하고 같이 다니냐. 꼭 이게 다 같이 다닌다는 결정적인 이유일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오,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벌어지는 일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궁금하죠? 물은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통해.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순수한 물, 정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정말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응? 물이 전기가 통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온 성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이온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우리 몸에서 신경을 전기 신호로 전달해요. 그럼 당연히 이 전기를 통하게끔 연결시켜주는 애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혈액에 녹아있는 이온 성질인 나트륨입니다. 그럼 이 나트륨이 당연히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 몸은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서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빛과 소금? 그렇죠. 옛날 사람들이 지금만큼 소금을 섭취할 수가 없었죠. 바다가 저 멀리 있는데 난 산속에 사는데 그럼 그거 먹고 안 된댔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이 금보다 비싸. 소금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염으로 나트륨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전달은 일어나겠죠. 근데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더 피곤하고 사람이 죽 처지고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부장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분들은 우리만큼 나트륨을 섭취를 하지 않았죠. 당연히 뭐 그렇게 소금이 많다고. 소금이 대중들한테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싼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몇십 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다이어트 시에 저염식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텔레비나 이런 곳에서 보디빌더들이 저염식단, 무염식단을 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필요로 인해서 저염과 무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보디빌딩은 어떤 대회죠? 근육을 더 선명하고 크게 보이는 대회죠. 그러려면 피부를 더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야 됩니다. 수분을 뺄 수 있는 가장 최효과적인 방법은 뭐죠? 나트륨을 줄여서 몸의 수분 함량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딱 대회 기간, 라스트 스퍼트 기간에만 그걸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만. 물론 저염 식단을 하는 게 단기간으로 봤을 때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수분을 털어서 더 큰 체중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자신의 몸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나트륨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트륨을 얼만큼 먹어야 돼? 보통 어느 걸 따르죠? 세계보건기구가 저명하신 세계보건기구가 딱 요만큼만 먹어라, 이거 이상은 불건전한 것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놓으시죠. 근데 이거는 정말 평균적인 사람 그리고 별로 활동을 하지 않는 현대인에 맞춘 나트륨 함량이에요. 왜냐? 보통 사람이 맞춰야 되니까. 별로 안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적게 먹어야지. 난 정말로 많이 움직여. 난 땀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리고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많은 나트륨을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을 먹는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땀을 흘리는지, 내가 얼마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지, 내가 얼마만큼 운동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나트륨의 적정량은 달라진다 이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염 식단이 답이다 이런 건 틀렸다는 거. 이렇게 자신에 맞는 나트륨을 섭취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